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자, 요거를, 자, 좀더 모양을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꺾이는 부분이 이제 베벨이라는 요소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져 있어서, 자, 여기 라인을 좀 선택을 해 주시고요. 라인을. 아니면은, 자, 새로운 기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큐브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요 부분이죠. 여기 기억자 만들어 준 거. 여기 디폼 기능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베벨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필렛 기능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베벨로 시프트 키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시프트 키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이제 큐브 2번 아래에 얘가 적용이 이제 베벨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베벨 지금 보면은 굉장히 넓게 베벨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옵셋을 1cm가 아닌 0.5 아니면 0.3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둥근 부분 있죠? 여기 못 박혀 있는 부분. 자, 요 색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해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나로. 뭐 이름 경첩이라고 이름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잠시만요. 자, 얘를 컨트롤 C 아, 새로운 기능으로 가죠. 심메트리라는 기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브젝트, 여기 큐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큐브를 선택해주시면 되고, 사이즈 뭐 점을 잡고 움직였다든지 면을 잡고 움직였기 때문에, 중심축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거 모델 툴로 보게 되면, 중심축이 지금 여기에 와 있죠. 그래서 중심축을 완전히 가운데로 좀 이동을 시켜줄게요. 여기 이제 메쉬라는 부분에 이제 보시게 되면, 메쉬 여기 엑시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센터 엑시스 2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심축을 가운데 오브젝트의 가운데로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심메트리라는 기능으로 반대편에 여기 이쪽 반대편에다가 배치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큐브를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심메트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란 얘기예요. 요거. 그래서 요 심메트리 요거를 이제 Alt 키를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자,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 심메트리가 중심축이 여기가 돼요. 이 큐브의 중심축 위치로 심메트리가 이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경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편에 정확하게 딱 가서 배치가 되죠. 이렇게.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심메트리를 선택하고 똑같이 이번엔 Alt 키를 눌러서 심메트리. Alt 키를 눌러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랑 같은 중심축으로 위에다가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자, Alt 키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럼 얘는 자, 여기 미러 플랜을 Z축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Z축이 없는 글씨 X랑 Y가 되겠죠. X랑 Y로 선택을 해주시면 XY 반대편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복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밑에다가 배치해 주신 다음에 얘네도 하나로 합쳐줍니다.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그러면 자, 요거 하나로 만들어지죠. 제가 저 큐브까지 같이 합쳐버렸네요. 요거까지.
그래서 요 신메트리 들어간 것만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로 넣어줍니다. 얘는 경첩이에요. 이번에는 여기 테이블 윗부분 요거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위아래 부분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요소기 때문에, 자, 큐브를 하나 불러옵니다. 얘한테, 얘도 똑같이 중심축 놔줄게요. 메쉬 엑시스에 센터 엑시스 2 요거 넣어주시고, 자, 얘한테 큐브를 컨트롤 키 눌러서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여기 테이블 윗부분 잡아주시면 지금 사이즈가 봤을 때 X축으로 205.27 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215 X축으로 215 주겠습니다. 215 그냥 215라고 입력해줬어요. 뭐냐면은 얘 큐브가 이 큐브의 지금 X축 사이즈가 205.27 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크게 자 큐브 사이즈를 215라고 입력을 해줬어요. 215도 너무 세서 자212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얘 선택하면 높이가 33.323 입니다. 323. 그리고 여기에 7cm를 더 더해줬어요. 7cm. 그래서 자 얘를 Y축도 여기에 33.323 이니까 7cm면 40이 되겠죠. 자 40cm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부분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너비는 Z축 너비는 20cm 주겠습니다. 얘를 요 왼쪽에다가 자 왼쪽에다 좀 옮겨주시고 여기다 좀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구슬 요 부분이에요. 요거를 좀 떼어다가 쓸 건데 자 여기 경첩에 요 부분만 좀 갖다 쓸 겁니다. 자 요거 폴리곤 선택 툴 요거 선택해 주시고 이 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동그라미 부분만 선택이 돼요. 얘를 그래서 자 마우스 우클릭 여기 보시면 스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스플릿 그래서 스플릿 해주시면 여기 하나 복사가 돼요. 그 부분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띄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이동시켜서 이것도 지금 중심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죠. 중심축이 틀어져 있으니까 자 메쉬 센터 엑시스 2 요걸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배치해 줄게요. 로테이션 B축으로 90도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아래다가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이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컨트롤 C V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하나로 합쳐주세요. 얘네들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컨트롤 C, V 한 다음에 반대쪽에다 하나 놔주시고 뭐 10m 넣어도 되지만 하나 놔주시고 합쳐주세요. 여기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그럼 경첩 두 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저 아직 얘한테 베벨 안 들어갔어요. 자, 제가 일러스트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죠. 자, A4 사이즈든 어떤 사이즈든 상관없습니다. 자, 일러스트 하나 도큐멘트 열어주시고요. 도큐멘트 열어주시고, 어이구. 열어주시고, 요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얘를, 자, 펜툴로 다 따주세요. 자, 펜툴로 다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는 세이브 하실 때 버전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버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 엔진 팩토리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버전을 CC버전이 아닌 일러스트레이터 8버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8버전 요거. 그래서 OK 눌러주시고요. 자, OK 눌러주시고, 자, 시네마4D 가겠습니다. 시네마4D에서, 자, 여기 파일에 보시면은 머지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머지 프로젝트 요거. 자, 머지 프로젝트 들어가서, 자, 아까 그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즈 뭐 숫자 5 들어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숫자는 해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자, 여기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머지 프로젝트로 요 일러스트 라인을 갖고 오신 다음에, 자,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익스트루드입니다. 요거 익스트루드, 얘를 Alt 키 눌러서 적용시켜 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두께가 생깁니다. 자, 일러스트에서 로고나 이런 거 제작을 할 때, 입체적으로 제작을 할 때,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익스트루드 현재 100cm입니다. 자, 얘를 줄여서 놔주시고 한 5cm 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 캡스에 보면은 자, 사이즈가 있어요. 자, 얘를 0.3cm 베벨 들어가는 거죠. 베벨 세그멘트는 1개.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요 익스트루드, 자, 얘를 회전시켜서 H축으로 90도 Shift키 눌러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H축으로 9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배치해주세요. 사이즈 조절은 여기 보시면 좀 꽤 크게 들어갔죠? 이 부분. 그래서 사이즈 조절할 때는 요 핸드 인 팩토리 요 이제 스플라인, 얘로 스케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얘로 스케일 조절.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 돼요. 아이고. 그 다음은 글씨입니다. 글씨. 자, 여기 핸즈 인 팩토리라는 글씨가 있죠. 자, 요거 글씨를 써줄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거 모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25버전 이후부터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자, 모 텍스트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글씨 써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에서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모 테스트 안 해보시면은 여기 헤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글씨 크기예요. 헤이트가. 그래서 요걸 줄여서 얘도 H90도 돌려서 배치해줍니다. 지금 뭐 저랑 사이즈 똑같이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 거 사이즈는 36.58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도 캡스에 사이즈 0.3cm 세그멘트 한 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큐브 하나 불러서 얇게 하나 넣어주세요. 자 여기 로고랑 핸즈인 팩토리 사이에 있는 요 막대에는 여기 필렛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필렛 레디우스 0.3에 필렛 서브 디비전 1 넣어주시면 얘도 여기 베벨 이렇게 들어가지죠. 여기 이제 저희가 로고 부분하고 그 사이에 막대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글씨 부분하고 자 베벨까지 다 넣어줬습니다. 베벨까지 그래서 이 글씨 부분도 지금 여기 오브젝트에 depth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depth. 이 depth를, 이 depth를 줄여주시게 되면은, 자, 요 부분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저는 5cm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 글씨. 글씨 부분도 오브젝트에 이제 5cm가 되어 있는데, 얘는, 자, 얘도, 아, 글씨가 아니라 큐브죠. 큐브 Z축 사이즈를 자 5cm로 이동을 하고 이 위치 이동해서 배치해 줍니다. 이렇게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딱 여기 벽에 붙게끔 그 다음에 이 로고도 마찬가지겠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고까지 다 들어가졌어요. 자 여기 다 모양 배치가 됐으면 자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베벨이 안 들어간 부분들도 있어요. 요거 큐브도 안 들어갔고 얘도 안 들어갔고 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베벨을 넣어주냐면 여기 면을 라인을 다 선택을 해줄 거예요. 여기 자 라이브 셀렉션도 괜찮지만 여기 렉탱글 셀렉션 툴로 렉탱글 셀렉션 툴 라인입니다. 얘네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쪽 네모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얘 반대쪽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요 네모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도 얘는 지금 안 잡히니까 자 무브 툴로 시프트 키 눌러서 복수 선택으로 추가해 줍니다. 추가 선택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베베 단축키 MS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셨으면 마우스 우클릭 베벨 단축키 MS입니다. 이걸로 자 좀 키워주는데 이렇게 키워주시고 얘를 여기 오프셋에다가 0.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라인 선택해서 단축키 MS 베벨 눌러서 얘도 0.3입니다. 이번에는 요거 위에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요 두 군데를 다 이제 베벨을 줄 건데 지금 큐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요거를 하나로 합쳐 주겠습니다.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해주시고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해주시고 자 얘한테 요 베벨 넣어주시면 돼요. 베벨 시프트키 눌러서 베벨 그리고 옵셋이 0.3입니다 그렇게 자 한 번에 다 적용을 해준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거 요 부분에 요 상자 부분 있죠? 요 부분 얘네들 다 여기 렉탱글 셀렉션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요걸로 모델 툴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만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도 얘네들도 선택이 됐기 때문에 밑에 플로어나 아이고 플로어나 요런 거 이제 오른쪽 벽이나 베이스 요런 부분들은 자 지워주시고 자 필요한 부분 여기만 요것만이죠. 요것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해주세요. 자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하신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삼각형들 되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인 상태로 모델링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층 올라가는 거 이 계단이랑 요 계단 부분 있죠. 요 위에 부분 자 여기 2층 부분도 다 선택해서 2층 부분도 다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자 여기도 삼각형 다 지워주신 다음에 자 얘는 2층입니다. 얘는 데스크 자 이번에는 텍스처 작업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색상도 좀 넣어가면서 모양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UV 에디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BPUV 에디트 자 여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요렇게 창이 뜨죠. 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공간은 여기에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펼쳐주는 겁니다. 이 UV 에디터라는 건 뭐냐면 텍스처를 제작을 하기 위한 요소인데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회색 오브젝트들입니다. 회색 오브젝트들 얘를 전개도를 펼치는 거예요.
거의 육면체 큐브 같은 경우는 저기 전개돌 펼치면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 형식으로 전개돌을 펼쳐서 부분 부분적으로 텍스처, 그러니까 이미지를 입혀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돼요. 먼저, 자, 요거 테이블, 요 데스크 부분, 요거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은 먼저 머테리얼, 그러니까 재질, 색상, 요런 걸 넣어줄 수 있는, 자, 컬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이 머테리얼 창이에요. 요 부분이 머테리얼 창이라서, 자, 여기를 하나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 요렇게 머테리얼이 하나 생깁니다. 머테리얼이.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데스크에다가 얘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데스크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태그 부분에 이제 퐁 태그, 이렇게 머테리얼 태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생성이 됐으면, 자, 이제 얘한테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줄 건데, 여기 X 표시가 있었던 부분을 클릭하시면 에디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에디트 상태. 그리고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머테리얼 부분, 텍스처 작업해주는 부분 들어가서, 여기 뉴 텍스처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떤 텍스처를 넣어줄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름은, 자, 얘는 서프샵이죠. 이름을 서프샵이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드스하고 헤이트 부분을 4000씩 주겠습니다. 4000픽셀. 그리고, 다시. 서프샵에 4000픽셀 넣어주고, 리솔루션 72, 뭐, 요런 거에, 자, 색상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넣어줍니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파일에 들어가서, 파일에 다시 또 들어와서, 여기 세이브 텍스처, 요 세이브 텍스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새로운 텍스처를 4000에 4000 사이즈로 넣어놓은 걸, 자, 어떤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 JPEG로 저장을 할게요. 자, JPEG로 이렇게 하면은 어디다가 저장을 할 것이냐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폴더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 저장해 주고 얘한테 그 저장한 텍스처를 얘한테 적용을 시켜 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머테리얼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구슬을 더블 클릭하면 머테리얼 에디터라는 창이 뜨는데, 자, 여기 컬러 부분에다가 텍스처가 있고요. 컬러의 텍스처 부분 요거 눌러주세요. 브라우저 버튼입니다. 자, 요거를 눌러서 뭘 찾아주시면 되냐면은 방금 저장한 이미지가 있었죠. 방금 저장한 텍스처 그거 찾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창이 뜨면 자 아니요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죠. 저는 이미지 적용을 할 때 이미지 저장을 할 때 색깔을 약간 푸른색으로 좀 했었어요. 좀 차이가 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세팅 되셨으면 자 이번에는 포토샵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 열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저희가 저장한 걸 좀 불러올게요. 여기 오픈을 눌러서 오픈 자 오픈 눌러주시고 아까 저장한 텍스처 파일 있죠? JPG 요거 얘를 열기로 불러옵니다. 자 불러와 주신 다음에 일단 하나만 좀 진행을 해 볼게요. 하나만 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자 여기 우드 텍스처 우드 텍스처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얘하고 비슷한 색감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선택을 해서 자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얘네들이 이제 워터마크가 좀 있어서 여기 툴에 보시면 사이즈 들어가서 라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자 이미지가 일단 굉장히 큰 사이즈들이 위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요런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죠. 자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복사 자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V 자 이미지 선택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요 레이어 이 레이어를 무브 툴로 먼저 스케일을 뭐 스케일하기보다 좀 이렇게 돌려서 여기 위에다 배치해 주시고요. 배치해 주시고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대로 자 일단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모퉁이에다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배치해 주신 다음에 자 파일 세이브 애즈 뭐 아니 세이브 애즈로 들어가서 자 JPG로 저장해 주세요. JPG로 여기 덮어 씌워 주시면 됩니다. 저장 덮어 씌워 주시고 퀄리티는 12 최대치로 오케이 눌러서 놔주시고 자 시네마 4D 여기 이제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은 아직 이미지가 수정이 됐는데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쉐이더라는 탭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리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자 이런 메시지가 떠요. 자 이거를 새로운 버전으로 갖고 오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얘 눌러주시면 자 여기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방금 수정한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 보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여기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화면이 자 아직 안 들어오니까 자 얘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좀 볼까요? 지금 여기에 텍스처가 지금 안 들어와서 요 데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 엉켜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오브젝트가 겹쳐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폴리곤을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전체 선택 그리고 프로젝션에 프론탈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텍스처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에는 얘를 이제 무브 툴로 이제 약간 좀 옮겨놓고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오브젝트가 다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더블 클릭해서 얘네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도 더블 클릭 얘도 더블 클릭 요거를 다 더블 클릭해서 자 빼줍니다. 좀 이동시켜 놓을 거예요.
얘네들을 자,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첩 부분도 있죠? 경첩 부분도 다 선택해서. 아니면은, 아, 이게 더 빨랐네요. 요거랑 위에 부분 더블클릭이랑 밑에 부분 더블클릭해서 얘네 옆으로 무브툴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경첩 부분이랑 앞에 로고 부분 요거 그대로 남고 얘네들만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윗부분 또 잡고 더블클릭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밑에 부분과 아래 부분, 위에 부분이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분리시켜 주세요. 여기 윗부분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박스 눌러줍니다. 박스. 그러면 자, 큐브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펼쳐져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무브 툴로 좀 이동시켜 준 다음에 요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여기 윗부분. 요거. 얘를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포토샵하고 단축키 똑같아요. 프리 트랜스폼 툴인데 컨트롤 T입니다. 그냥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얘를 시프트 키 눌러서 회전도 시켜주시고 이동시켜서 사이즈 조절해서 사이즈 조절할 때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가져요.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가지고 또 렌더링해서 보면은 자, 진짜 나무 재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번에는 또 네모가 또 있죠. 근데 얘는 밑에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얘 더블클릭 해주시고 무브 툴로 더블클릭 해주시고 자, 프리 트랜스폼 툴로 이렇게 회전 또 시켜서 자, 뭐 굳이 똑같이 배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또 더블클릭해서 여기 배치. 여기 한 줄에 좀 맞춰줄까요? 이렇게. 얘도 맞춰주시고 여기도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 요 테이블 나무 재질로 다 들어가졌습니다. 윗부분만, 현재 윗부분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